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실 때마다 저는 이제 학생이 되는 느낌. 네, 박 선생이 아니라 박학생. 네. 저 그리고 꼭 네. 얘기하고 싶은 게 네. 많은 구독자분들께 여러모로 그 교수님의 패션이 너무나 멋지다. 패셔너블 네, 하시다 말씀 많이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 입으신 뒷구리는 또 너무 컬러가 너무 멋있으세요. 정말 너무 우아하십니다, 스타일. 이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네. 마지막으로 입을 수 있는 터틀넥 네. 같은데. 네. 예전에는 핫핑크. 아, 진짜 근데 그 소화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나 소화 못하죠. 네, 교수님은 또 소화를 하십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 또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그 첫 번째 얘기는 네. 그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우리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조금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베어 마켓 랠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진 바닥을 쳤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저희가 실제 그것을 뭐 어느 게 맞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미국과 다른 지역의 그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그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우크라이나 침공이 2월 24일 날 일어나고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왜 좋았는지 그런 배경, 그러니까 피난처 역할, 영어로는 쉘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제 그 발표된 나이키 실적이 뭐 네.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네. 그것보다 좀 좋은 실적이어서 그 나이키 실적과 관련된 좀 중요한 이슈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관련돼서도 또 그 복권성의 그 타이거들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기업 방문했던 회사들인데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왜냐하면 중국에서 요즘 다 좀 어려워합니다. 아디다스도 계속 그 중국에서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마존의 그 MGM 인수가 지난주에 확정됐는데 네. 뭐 그 뉴스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그것을 좀 더 나아가서 아마존의 최근에 그 M&A 그 유형 그다음에 결국 이게 그 프라임 고객을 중심으로 스트리밍 경쟁을 아주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 디즈니 뭐 이런 데들 지금 다 뭐 수십조 원씩 그 매년 그 콘텐츠에 그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또 워낙 저희 뭐 성악개미들도 좋아하시는 종목이고. 네. 네. 제가 사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가지고 오시는 여러 이제 강의 자료 네 보게 되면 저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강의 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리비안이나 전기차 같은 것도 되게 관심 많잖아요 저희가 예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뤄주셔가지고 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는 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은 진짜 뛰어난 월드 클래스 회사가 많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주가의 장기 성장성, 기업 이익의 장기 성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장을 많이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이 한국에 좀 적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이유도 있죠. 반면에 네. 미국은 좀 더 다양한 업종에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주가가 우리 눈에는 좀 비싸게 보여도 그런 기업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최근에 뭐 여러 증권사 통해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온라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전에는 한번 저 퍼가 한 5배 되는 그 디벨로퍼 주식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뭐 꼭 이렇게 성장성이 그렇죠. 높은 네. 이런 회사만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제가 알겠습니다. 보기에 매력적인 데들. 네. 근데 이게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너무 든든한 게 저희 글로벌 라이브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의 투자자분들께서 외국에서 또 수익을 얻으면 그게 일종의 외화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배당도 네. 받고 주가도 올라가면 그렇죠. 저희 구독자분이 네. 그런 선봉장이신데 거기에 교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희는 사실 뭐 너무 든든한 거죠. 네. 월가의 그 메이저이셨던 우리 교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저희가. 네네. 너무 든든합니다. 네. 자, 아까 채팅창에 제가 입에 침을 좀 발라라. 그런 걸 한번 봤습니다. 네,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네, 예, 예.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가시죠. 그래서 이제 2월 22일 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오히려 뭐 침공이라는 표현이 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푸틴은 최근에 이제 전쟁 그 워 크리미널, 전쟁 그 범죄자라 이제 그런 그 얘기를 듣는데 실제 그 이후로 주가는 미국은 오히려 한 5, 6%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난주에 이제 반등을 해서. 네. 근데 유럽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1-2% 하락을 했고, 심지어 유럽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다는 LVMH 같은 데도 주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5-6%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유럽 주식은 빠졌고, 홍콩 중국 주식은 뭐 최근 며칠 사이에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좀 더 낙폭이 깊었다. 뭐 다양한 국내 이슈, 뭐 그다음에 미중 간의 지정학적인 이슈. 그래서 미국 주가가 확실히 어떤 피난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고. 네.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이제 OECD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결국 우크라이나 충격이 지금 얼만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 임팩트를 놓고 보면 유로존이 1.4%포인트 하향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0.9%. 그러니까 미국 성장률이 원래 올해 4%가 예상이 됐으면 0.9%가 하향 조정이 되니까 3.1%를 예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충격이 미국이 유로존보다 훨씬 적고 물가 상승률은 거꾸로 이제 유럽이 그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2% 이상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네. 미국은 한 1.4%. 그래서 유럽이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한 400만 명 가까운 난민이 유입되면서 상당히 그 주변국들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보다는 유럽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데가 제조업 기반이어서 자동차, 기계, 중장비 이런 그다음에 소재를 수출을 많이 해서 중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면 좀 더 타격을 유럽이 입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유럽이 좀 미국보다 더 충격을 입고 뭐 OECD 분석을 보면 한 대략 한 두 배 정도 충격이니까 당연히 이러한 그 미국과 유럽의 주가의 디커플링은 펀디멘털리 충분히 설명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빌 에크만, 그러니까 이제 뭐 월가의 테슬러 같은 아주 뭐 똑똑하고 제일 그 뭐 그 아주 재미있는 발언을 많이 쏟아내는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죠. 시진핑만이 유일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중국에 무기 원조 그다음에 다양한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 그것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노를 하면 그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 진전이 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그 관건은 그 시진핑이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국내 언론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 미국 언론도 그래요. 좀 일방적으로 지난 주말에 이제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그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화상 전화를. 근데 바이든이 시진핑이한테 강력한 경고를 했다. 그래서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할 때는 고강도 보복을 미국뿐 아니라 우리 서방들이 할 것이다. 그런데 좀 더 객관적이고 글로벌화된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면 이게 네. 일면 기사였어요. 네. 거꾸로 시진핑 주석도 반대로 바이든한테 무차별적인 제재를 가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시도 시진핑 주석도 강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상황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시진핑 중국 주석이 그 열쇠를 쥐고 있어서 상당히 이게 그 쉽지 않다. 그래서 주말에 나온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 사설을 보면 여기 그 조디언 락만이라고 상당히 그 사설을 잘 쓰는 좀 경험이 많은 분인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전으로도 갈 수 있다. 장기전이라는 건 뭐 몇 년을 간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한 달째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몇 개월간 지속이 돼서 당분간 좀 장기적으로 간다. 근데 이제 실제 뭐 러시아가 안에 그 어떤 내분이 일어나서 뭐 푸틴이 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진핑이
좀 나서서 러시아한테 압력을 넣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이제 강제로 앉게 되면 좀 더 뭐 종전이 당겨지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멘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갈수록 시장에서는 조금 임팩트가 없어지고 시장에 관심이 없어지겠죠. 그것도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는 맨날 우리가 그 관심을 갖다가 아직도 한국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뉴스에 많이 나오죠. 미국에서는 코로나 뉴스는 안 나오거든요. 각자 파우치 박사가 한마디 하시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커버하는데 코로나 뉴스는 미국에서는 전혀 요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 하여간 이런 상황에 리스크 장기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비관할 필요도 없지만 좀 낙관하는 것, 뭐 지금 바닥을 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섣불리 하는 것도 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너무 우리가 매크로 시황에 그 흔들리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내가 좋은 종목 들고 있으면 네. 끄떡이 없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는 빠지지만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좀 이따 말씀드린 주가가 한 20% 넘게 빠졌어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좀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펀드멘털은 크게 변한 게 없으니까. 네. 자기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자기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다. 제가 요즘에... 아닙니다. 요즘 너무 종목 자신감 많이 높아졌잖아요. 장난 아니죠. 예. 네. 제가 좀 자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라고. 그러니까 전에 뭐 200달러 미만에서 거의 한 10% 이상 수익이 났겠네요. 네, 어제 좀 안 좋아서. 뭐. 예. 근데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예, 뭐 전혀 뭐 빛을 못 보고 있는. 저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박 선생님도 글로벌 라이브 그 사회자를 맡으면서 투자 경험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진짜 제가 엄청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네. 직접 투자하면 또 성장을 보여준다는 게 이게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한 모습이 너무 저는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네. 저 영혼의 단짝이죠. 아 예, 아유, 네. 뭐, 함께 성장합시다. 너무 네, 네. 네, 저희 이제 나이키 실적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이 발표됐고 아마 그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양호해서. 장 끝난 다음에 그 매매 그 주가는 한 5, 6% 정도 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금 나이키가 갖는 의미는 소매 상품 중에 전 세계에서 팔고 전 세계에 공급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척도가 되는 공급망 관리 능력, 그러한 리스크 관리 능력의 척도가 되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그 이번 분기에 관리를 잘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고 이 회사는 5월 결산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3분기 2월 말 실적이 이제 3월 지금 말에 발표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뭐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한 5% 성장. 그다음에 이제 좋았던 거는 그 여러 가지 원가 상승 압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운동화나 이런 옷 같은 게 그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좀 마진이 내려갈 것으로 봤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오히려 47%로 조금 올랐다. 그러니까 마진이 올랐고 영업이익률은 한 15% 수준에서 유지가 됐고 주당순이익 미국에서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영업이익만 보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당순이익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세율이 많이 올라가서 주당순이익은 4% 감소했는데 이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기에 따라서 세율이 좀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투자가들이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아디다스도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디다스는 중국에서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도 극복을 못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소비자들이 특히 신장 문제가 좀 확산이 되면서 외국 브랜드를 사지 말고 로컬 브랜드를 사자. 그래서 가장 타격을 아디다스가 많이 입었었어요. 그래서 나이키도 과연 그런 게 아닌가. 그런데 실제 중국 그레이터 차이나라고 그러니까 보통 그레이터 차이나면 메인랜드랑 홍콩 대만이 보통 포함이 됩니다. 뭐 대만까지 포함하는 게 요즘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네. 여기가 지난 분기에 매출이 한 5% 감소를 했고 근데 이 부분을 충분히 상쇄한 게 북미 지역이 9% 증가했고 유럽이 7%, 그다음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랑 중남미가 한 11%.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이 충분히 중국 매출의 약세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상당히 역시 나이키다. 그 제품
회사의 그 브랜드 퀄리티 그다음에 고객의 충성도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특히 이제 로컬 브랜드들 여기서 보면 리닝, 안타 이런 데들이 애국심에 호소를 하면서 퀄리티도 최근에 이제 많이 좋아져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그래서 먼저 제가 경영 성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주가를 보여드리면 야, 이게 지난 한 진짜. 5, 6년 동안인데 과거 5년 동안 리닝과 안타, 안타가 제일 큰 중국의 로컬 업체입니다. 네. 주가가 각각 한 5년 사이에 한 5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안타는 또 그 우리 그 상장 기업인 필라의 그 중국 판권을 안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국의 그 안타 리닝, 리닝은 그 올림픽 체조 선수가 실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리닝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모든 업체들이 복권성이라는 대만과 바로 이제 바다를 맞두고 있는 그런 그 복권성에 다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권성의 특징이 복권성의 타이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2007년에 메릴 린치 했을 때 우리 딜 한다고 복권성을 많이 갔거든요. 복권성에 있는 기업들은 보통 우리가 개성상인이라는 표현을 한국에서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 본업에 집중하고 빚을 안 내고 그다음에 경영에 진짜 열심히 하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데가 이제 개성상인 패밀리들이 원래 그 후손들이 하시는 데죠. 그래서 그 복권성의 기업들은 믿을만하다. 근데 실제 대만 기업도 그렇고 싱가포르의 그 중국 사람들도 복권성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웨어가 의류 산업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의류가 지금 평균 한 4% 연 성장하면 스포츠웨어는 한 8, 9%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스포츠웨어는 한 2배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연 15% 이상씩 성장하는데 물론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약진을 하고 있지만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은 복권성에 있는 안타 리닝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국에서는 좀 이런 고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실제 뭐 다른 산업에서도 뭐 자동차, 뭐 전기차 같은 데서도 중국 로컬 업체들이 점점 득세를 해서 외국 업체들이 상당히 그 마켓셰어를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양상이 스포츠웨어에서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뭐 리스크 내지 성장의 어떤 제한을 그 발목을 잡는 그런 형편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나이키도 뭐 다른 미국의 블루칩 같이 주주 환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그 이번 실적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매년 배당을 증가시켰다. 배당을 준 것뿐만 아니라 매년 배당을 실제 증가시켰다. 그래서 뭐 이 회사는 주가가 높아서 배당 수익률이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당을 계속 증가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지난 분기에도 한 17억 달러, 한 2조가 넘는 돈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사용을 해서 이 회사도 뭐 다른 블루칩같이 전체 주가 시가총액의 한 3%에서 4%를 주주환원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믿음직하고 근데 이 회사는 조금 더 성장을 통해서 주주한테 이제 환원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가이던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다음 분기 지금 이제 3, 4, 5월 달이 뭐 지난 분기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래서 큰 리스크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 다만 내년 다음 회계연도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서 네.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 나고 나서 애플 같은 데도 가이던스를 정확하게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은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게 그 어제 장우석 부사장님 그 강의에서도 나이키 실적 발표 앞두고 시장에서 우려가 약간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던 게 저도 나이키야말로 세대를 초월해서 브랜드 생명을 계속해서 꼽힌다는 느낌을 받고요. 요즘 저희 세대만 아니라 저희보다 어린 세대들 사이에도 여전히 나이키는 압도적인 선호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브랜드가 살아있다는 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 정말 대표적인 브랜드가 아닐까.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게 그 이제 여러 이제 그 다른 이제 기업과 어떤 콜라보레이션 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고 뭐 리셀가가 유난히 또 네,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상승해서 이제 그 산업 자체가 또 리셀 산업이 완전히 또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나이키 때문에 네. 네, 나이키 보면 정말 우리가 거의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뭐 경기 민감 소비 제품인데 실제 뭐 필수제처럼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제 Why Nike? 그래서 기업 문화가 여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그 오레건의 육상 선수예요. Phil Knight이라고 그 코치랑 같이 만들어서 기업 문화에 이러한 그 운동 육상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런 그 마인드가 녹아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뛰어나죠. 뭐 다 그 외주를 주지만 그 공급자와 상당히 그 유기적인 가불의 관계가 아닌 이제 그런 신뢰가 구축돼 있고 그다음에 R&D 개념을 도입했고 이 회사가 그 보면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뭐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한 사람도 많이 이미 뽑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디지털 전환에 일찌감치 성공을 했고 이 최근에 보면 다이렉트 컨슈머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앱 아니면 홈페이지 이런 데서 하는 게 3분기에도 매출이 19%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코로나나 다른 그런 외부의 그 환경이 악화가 돼도 끄떡 없다. 왜냐하면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계속 찾는 고객이 높으니까. 근데 최근에 주가가 금년에 한 20% 좀 넘게 빠졌습니다. 아마 이학년 교수도 여러 번 네. 얘기 아침에 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가 27.8배까지 내려갔어요. 이 회사가 보통 한 35배, 40배 거래돼서 좀 과도한 느낌은 있지만 네. 워낙 좋은 회사니까 그 충성도 그 주주들의 충성도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이 유지가 됐는데 상당히 뭐 이 정도면 매력적인 수준이 아닌가. 30배 이하로 잘 내려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실적은 끄떡 없고 주가만 빠진 그런 국면이니까 그래서 네. 뭐 상당히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기도 합니다. 네. 꿈틀댑니다 또. 또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근데 예전에 피터 리즈니 같은 인물도 보통 기업 볼 때 장기 성장하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기업 중에 정말 텐백과 나온다는 표현 많이 썼는데 나이키도 뭐 지금 텐백을 바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일상에 나이키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포트폴리오 좀 가지고 있어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닐까. 네. 나이키 소비하면서 주주기라면 굉장히 멋지잖아요. 네. 또 이제 메타버스도 진출한다고 제가 저번 작년에 또 이제 들었었는데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 저작권 신청을 했어요. 이 나이키는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우리 저작권이다라는 걸 신청을 해서 그거 지금 진행 중인가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리고 NFT 그 NFT 시장에서 나이키가 재밌는 걸 많이 하는 게 그 운동화의 디자인들을 NFT로 발행해서 판매한다는 계획도 예전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키가 레거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쌓여있는 디자인들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 NFT로 발행하면 지적 재산이 되고 유가증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참 핫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보통 우리가 하는 그냥 신발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그 디지털 그 마인드가 회사 문화에 상당히 녹아 있어요. 이제 그런 면이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아마존 또 요번에 MGM 인수를 이제 마무리했는데 지금 어떤 지금 아마존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너무 궁금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마존이 네. 이제 제가 마지막 여기 이제 그림이 아마존은 좀 진짜 빅테크 중에서도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MGM 인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는 리나 칸 예일 그 법대 출신 콜롬비아대 조교수가 되게 아마존을 대상으로 논문을 예일대에서 써서 아마존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어서 조금 제동을 걸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를 했는데 네.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스트리밍 시장이 얼마나 크냐 하면 제가 오늘 그 제 그 유튜브를 찍고 왔는데 게임업계 좀 대부 같은 제 지인을 모시고 했는데 게임업계 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250조 원쯤 됩니다. 근데 스트리밍 시장이 케이블 그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비슷해요. 그만큼 크죠. 그러니까 반도체나 스마트폰의 한 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 네. 거기서 아마존이 좀 더 다시 도약을 하기 위해서 MGM의 그 컨텐츠를 샀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MGM이 갖고 있는 데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작품을 갖고 있는데 제임스 본드 007 그다음에 우리 뭐 우리 네. 선생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압니다 저 핑크 팬더 네.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간 요런 그 좀 올드하긴 해요. 최근에는 히트작이 별로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4,000편 이상의 영화 TV 드라마를 보유하고 있어서 요런 콘텐츠를 기반으로 뭔가 좀 더 그
새로운 시도. 왜냐하면 아마존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니까.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는 우리가 이제 아마존의 전자상거래를 알고 클라우드 얘기를 하지만 실제 프라임 헤어는 국내에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SK랑 이제 최근에 같이 그 프라임 서비스 SK 11번가를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근데 미국의 프라임 회원이 1억 6천 명. 이제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저희 가족들도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인데, 여기 이제 그 한 달에 한 15,000, 그 다음에 1년에 한 140불, 한 17, 8만 원을 내고, 최근에도 이 그 연회비를 올렸습니다. 인상했죠. 그만큼 이제 고객과의 관계, 회원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다는 얘기인데, 이 프라임 회원들은 이제 전자상거래 그 배달도 무료로 받고, 그 다음에 할인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넷플릭스 같이 그 프라임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는 국내에선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을 저는 회원이긴 하지만 이 서비스는 써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보통 국내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여기는 업로드가 아니고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여서 우리가 좀 낯설게 느끼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마존이 얼마나 그 대단히 크게 R&D 투자를 하냐. 근데 여기는 컨텐츠 투자하는 게 R&D로 잡혀요. 근데 작년만 해도 아마존이 R&D에 550억 달러, 그러니까 65조 원, 거의 70조 원을 투자해서 압도적으로 R&D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 회사가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데도 그 매출액 대비 R&D 퍼센티지가 늘어나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넷플릭스가 컨텐츠 지출이 한 170억 달러, 한 20조 원 좀 넘죠. 네. 그다음에 아마존이 작년에 한 130억 달러. 여기도 상당히 큽니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우린 좀 낯설은 거고, 디즈니가 이제 금년에 뭐 엄청나게 그 배팅을 해서 한 300억 달러 이상 컨텐츠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 요즘 핫하니까 이제 국내 프로듀서들한테 많이 금액을 나눠주죠. 그래서 아마존도 상당히 컨텐츠에 그 상당히 빅 플레이어고, 여기에 아주 그 세게 지금 치고 나간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마존이 이제 보면 그 자체 그 내 성장도 하지만 그 지분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MGM 같이 기업 전체를 인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MGM은 우리 85억 달러, 한 10조 원 정도 주고 전체를 하는 건데, 2020년하고 작년 3만기만 해도 아마존이 지분 투자한 게 우리가 잘 아는 리비안, 그 전기차에 지분 투자를 했고, SK의 11번가, 여기 보면 11th Street 써 있는 게 저거 우리 이제 국내 SK랑 같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디서 많이 봤다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딜리버리 루, 미국에서 그 배달 앱, 뭐 이런 데 이제 지분 투자를 해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런 효과를 얻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전체를 인수하는 것은 이번에 MGM 말고도 자율주행을 하는 Zoox 이런 거 한 1조 원 넘게 투자했는데, 이런 것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그런 지분 투자를 해서 이제 성장의 모멘텀, 시너지를 이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한 13% 올랐고, 네. 금년 들어서 저점 대비는 20% 올랐어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아마존은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이 회사는 좀 길게 호흡을 하고 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특히 전자상거래에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인원도 많이 늘리고, 그 설비, 그 로지스틱스 이런 데도 많이 늘려서 그 투자의 과실이 올해 내년에 나타나는 거니까. 작년에 주가 성과가 빅테크 중에 좀 떨어졌다 그래도 좀 답답해하지 마시고, 올해 내년에 쭉 들고 가면 아마존은 제 생각에는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매출이익, 캐시플로우, 주가 뭐 다 연평균 30%씩 거의 성장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5년, 10년은 좀 둔화가 되겠죠. 이미 워낙 커졌으니까. 하지만 상당히 장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회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궁금한 게, 아마존이 왜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박스권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과거 10년을 보면 평균 퍼가 50배에서 한 70배 정도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현금 흐름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창출을 하는데 투자를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비용들, 감가상각 포함해서 많이 잡혀서
수익률이 10%가 되지가 않아요. 빅테크 중에서 마진이 10% 미만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자 단계다, 길게 보면. 그리고 계속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높은 퍼가 당연하게 이제 충분히 의미가 있었지만, 작년에 특히 이제 그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업 이익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반기 들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그 퍼가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작년에 손해를 아마존 주주들이 좀 봤는데, 이제부터는 좀 올해 내년에는 그런 성과를, 과실을 좀 거두는 그런 금년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나이키, 아마존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매력적인 회사죠. 예, 네. 너무 잘 들었는데, 나이키는 개인적으로 조금 꿈틀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네. 조금이라도 좀 사고 싶은.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 이제 시간이 좀 돼서요. 저희 이남우 교수님,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저도 사실 교수님께서 아마존 브리핑해 주실 때마다 그 아마존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또 국내 금융사에서 나온 리서치 애널리스트 자료와 또 다른 또 현장감 있는 정보를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올해는 사실 아마존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나이키 말고 아마존에 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너무 안 가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너무 쉬었죠. 너무 쉬었어요. 네, 올해는 달라진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광고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